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에 굉장히 빨리 수확을 할수 있는 원추리 나물을 수확하러 나왔습니다. 원추리 나물은 어린 순을 먹는 나물인데요. 여름에는 아주 예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몇 포기만 심어 놓으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여기 몇 포기 안 심어 놨는데 몇년 사이에 완전히 번진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뽑아보면 엄청나게 엉켜 있더라고요. 몇 번씩 옮겨 심고 쪼개고 했어도 그 자리에서 굉장히 번식력이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원추리 나물 어린 순을 한번 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까지 이렇게 잘라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요걸 먹을 때는 이제 지저분한 겉잎만 떼고 요거를 데쳐서 잠깐 찬물에 우려내고 드시면 돼요. 원추리에 약간의 독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드시고 뭐 배탈이 나고 그러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먹고 지금 탈이 난 적은 없어서 이걸 처음에 심을 때는 신경안정에도 좋고 충곤증에도 좋고 또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아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봄나물들이 다 그렇게 몸에 좋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경안정에 좋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심게 되었는데 원추리 나물은 맛이 굉장히 단맛이 좀 돌아요. 그리고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먹고 탈이 난 적이 없지만 탈이 난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드실 때 이게 독성이 있으니까 삶아내서 찬물에 좀 우려내고 그렇게 먹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나물을 한번 캐보고 이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물이 정말 통통하네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추워가지고 냉해 입은 잎도 있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나물이 어린 순을 먹는 나물이라 이른 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까지 두면 아무래도 잎이 뻣뻣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한 이렇게 보면 15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 나물을 캐면 정말 재밌잖아요. 이제 조금 캤으니까 드시는 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원추리 나물은 초무침을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떼냐면 삶을 때 안에까지 금방 같이 익으라고 이렇게 통통하면 좀덜 익을까봐 잎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떼면 돼요. 이렇게 비늘잎이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냄비에다가 소금 한 숟가락 넣고 물을 팔팔 끓여서 1, 2분 정도 삶아내요. 삶아내서 찬물에 담가서 우립니다. 우리는데 저는 한 2시간 정도 우려냈어요. 2시간 정도 우리고, 그거를 초무침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넣고 봄나물 무치듯이 들기름 넣어서 그렇게 무쳐도 되고, 된장국을 끓여도 돼요. 그런데 특징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다는 거. 그리고 단맛이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지 말라는 거. 이제 그게 우리가 원추리 나물 먹을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고요. 쓴맛은 전혀 없어요. 단맛이 돌아요. 삶을 때잘 삶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러워서 또 오래 삶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푹 짜내고, 초무침, 뭐, 고추장 된장 무침, 된장국, 요렇게 해서 드시면 좋은데, 너무 많은 양은 드시지 말고. 너무 연하다.